나 어디까지 오실 거지? 아니 진짜 또 부담스러운데? 그냥 호텔에 있으면은 뭐 하세요 그냥 보통? 이제 누워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나갈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누워서 한 30분 쉬다가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전력 분석 미팅을 하고 이런 이제 야구장 나가는 거예요. 지금 방 누구랑 쓰시나요? 지금 이제 저희 사이드 투수 박민호 선수라고 저랑 동갑내기 친구입니다. 네, 친구랑 쓰고 있어요. 원래는 선배랑 썼는데 선배가 깐깐해서 되게 예민한 선배 한 명 있어가지고 네, 그 선배랑 쓰다가 도망갔어요. 솔직히 이렇게 촬영한 게 처음이어서 아, 네. 진짜 편하게 하세요? 뭐 드시는 거예요? 이거 약 근데 예. 괜찮아 먹는 거여서 어떤 약인지 얘기해 주시죠. 이게 이거는 이제 크레스펙 비타민이고요. 이거는 오메가 이거는 헤파실이라고 항상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? 네 가지고 다녀서 먹고 있습니다. 네. 어떤 효과가 있어요? 우선은 뭐 비타민이야 뭐 여기 안에 솔직히 비타민도 들어있고 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. 뭐 비타민이나 뭐 칼슘, 미네랄 뭐 이런 거 여러 제품 많이 들어있어서 한 번에 통합적으로 먹는 거는 다른 선수들이 빼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? 아, 이거 못 빼서 먹죠. 이거 두 밖에 안 쓰는데. 근황이라고 따로 할 건 없는데 계속 시합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잘하려고 노력 중이죠. 네. 네, 저번 주에 월요일에 그때 이제 줄 것 선물 줄 것도 있어서 갔다 왔어요. BTS라고 방탄소년단 사인 CD를 두 개를 구해가지고 전해준 것 같아요. 훈련량이 줄진 않고요. 그러니까 훈련 밖에서 하는 훈련을 안에서 다 소화하고 뭐 최대한 햇빛을 덜 보려고 하고 먹는 거나 이런 거를 좀 더 오히려 더 찬 걸 안 먹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네요. 네. 광현이 형, 승원이 형, 김성현이라고 성현이 형, 그리고 최장이 형, 정희 형, 의윤이 형 다 솔직히 다 추천해주고 싶어요. SK 팬분들께서 작년 그리고 특히 더 올해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으로 그 응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산아 파이팅!